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 오늘도 그 예배 그 골방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 세마포,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마저 없어졌구나. 이제 어떡하지? 라는 표정과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남으로써 그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해 사순절 이 부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뵙는, 믿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이 무덤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서 울고 있습니다. 또 울면서 구부려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마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슬픔으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낙심의 절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로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아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현상과는 다른 현상이시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직접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85장을 찬송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쁘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부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과 장소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고 배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 슬픔과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눈먼 사랑이요, 예수님의 외눈박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밖에 모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밖에 모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샬롬, 평강의 선물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마가의 다락방 이 고별설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원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 예수님께서 사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동사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로의 초대입니다. 또 하나는 가라, go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으로의 초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보낸다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보냄을 받은 자로 사명을 살았고 이제 그 사명을 마무리하시고 그 사명의 바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무엇입니까?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증인, 이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 LA 다저스, 얼마 전까지 우리 류현진 선수가 소속된 팀이었는데요. 거기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자완투수가 있습니다.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고 사이영상을 수상한 아주 훌륭한 투수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는요, 삼진 아웃을 잡을 때마다 500불을 선교 헌금으로 적립합니다. 헌혈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문신도 하지 않습니다. 선수로서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가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바로 커쇼의 Arise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료 AJ 폴리 앨리스라는 포수가 추천사를 이렇게 적는데요, 그 글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연히 야구선수가 됐을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먼저이지 야구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커쇼가 바로 자기 동료 포소인 앨리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기독교인이 먼저지 기독교인으로서 어쩌다가 야구선수가 된 것이지 야구선수가 먼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먼저입니다.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축복입니다. 사명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바로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평강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파송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죄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들이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로 불어서 살아나게 될 때에 뼈들이 붙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힘줄이 붙습니다. 가죽이 붙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사람들이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사순절 부활자리는 반드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으시고 사명을 선물로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제 부활을 앞두고 우리는 말씀으로 먼저 부활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할 수 없는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아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공포와 두려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생기로 다시 살아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하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 예수로 우리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사명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이제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 이제 생명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서 그 증인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골방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